윈디파인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릭 창작가 이관호입니다. AI를 만든 게 있어요. 그 SF 영화 중에 뭐 아름다운 것은 뭐먼 곳에 있다라는, 근데 그걸 보는데 거기 이제 AI가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생사가 걸린 일이 발생을 하는데 AI가 그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둑하고 막 대결하면서 그때 막 떴잖아요. 또 그런 거랑 좀 맞물리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로봇이 당연히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그냥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AI. 지구 안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70%는 바다니까 바다에다가 우리가 생활하는 산, 그 사막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육지에서. 그래서 사막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네 가지를 해갖고 이렇게 딱 지구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만든 거죠. 이제 뭘 만들까, 이제 주말에 아이하고 이제 레고 갖고 놀고 있는데, 궤도 부품 있잖아요, 카terpillar. 그걸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리더라고요, 아이가. 아, 저걸 하면 재밌겠다 해갖고, 그리고 옆에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돌려주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아, 저는 그제 주위에 좀 일상적인 것들, 그리고 뭐 사회적인 뭐 이슈가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레고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고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6년도에 제 아이 한 생일 때인 것 같아요. 생일 정도에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어벤져스였어요. 아, 이거 참 재밌다 해서 그때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저도 이제 은연중에 레고는 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 클래식 박스 사줬어요. 라고 같이 이제 했죠. 같이 하다가 그 RC카 만드는 또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서 움직이는 것들,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걸로 이제 위주로 했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만든 그 자동차인데 수륙 양용차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이제 수륙 양용차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고, 네. 윈치도 한번 만들었었어요. 옆에 그 지프차 보면 땡기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도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아, 이런 거 보니까 다른 움직이는 것들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확 내가 더막 하고 싶다고 느꼈던 거는 브릭 컨벤션, 2017년 컨벤션 때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이거 출품하겠다, 내겠다 해갖고 그 2018년도에 처음에 이제 냈죠, 이제. 그때 대부분 다그 오토마타였어요. 오토마타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는 그때 아미다님 그 오토마타 천마라는 게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저도 이거 하면 더 재밌겠구나.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그 장수풍뎅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애벌레가 이제 땅속에서 이제 약간 기어가는 모습을 그게 좀 웃기게 좀 해놨었거든요.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는 스피더라는 그 기체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날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뒤쪽에 이제 장치를 해서 그 스피더는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그 잔디들이 뒤로 넘어가게 하면서 마치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하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이제 좀비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로, 그 출퇴근할 때 그때는 지하철을 이용했었거든요. 직장인들의 모습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좀비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자가 이제 처음에 등장할 때막 이렇게 움직이지 오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움직이고. 제가 이제 오토마타로 조금 이렇게 알려졌던 거는 랍스터예요. 뭐 랍스터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을 들었더니 이게 아직 살아있고 움직인다, 이런 재밌는 컨셉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그 오토마타나 작품도 어떻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면은 회전 운동하고 뭐 직선 왕복 운동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걸로만 그 응용을 해도 예,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면 보여드리면은 되게 그죠 좀 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예. 팩토리가 제가 제일 고심하고 좀 열심히 만들었던 날씨 예보에 미세먼지 예보가 처음 나올 때예요. 그때 그 공장들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고 오토마타 이제 모터로 돌리는 24가지 이제 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기가 이제 붕붕붕붕 올라가는 거를 만들었고 뒷면도 똑같이 하나의 공장으로 컨셉을 똑같이 유지하고 영화관 가면 대부분 팝콘이랑 콜라 이렇게 먹잖아요. 팝콘기 같은 것도 만들면 재밌겠다. 폭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주도하고 여행 갔을 때 거기 그 정방 폭포 있잖아요. 거기 이제 두 줄기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아 폭포를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물이 움직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막 연구를 했죠. 최근에도 만든 게 있어요. 오토마타인데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끼워가지고 돌리면 이제 움직이는 식으로 뭐 왔다 갔다 이제 단순하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건데 제가 한강 쪽에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동호대교 쪽을 지나가요. 이제 지하철이 이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침에 보면은 뭐 해도 뜨고 하면서 풍경이 좋잖아요. 한강 뷰니까 하면서 아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예전에 오토마타 아닌 걸 만든 게 있었어요. 야근 풍경이라고 그 제목을 지어서 제가 했던 건데 어떤 분이 지하철이 움직이는 줄 알았다고 아 나중에 이걸 한번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다가 오토마타로 만든 게 이건데 올해는 어떤 작품들 네. 만들고 계세요?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오토마타를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뭐 감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만들었던 게 이제 이 쥐인데요. 속담 중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쥐구멍에 볕들날 뭐 쥐구멍을 크게 만들어서 항상 볕이 들었으면 좋겠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작게 만들었죠. 쥐로 이제 딴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살짝 편승을 한 거죠. 쥐생충으로 바꿔서 부자들은 이제 1층에서 살고 가난한 그 주인공들은 아래쪽에서 이제 거기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신호등에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저마다 표정이 다 다르잖아요. 눈알 부리기 있어가지고 좀 귀엽게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레고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미술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화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아 너무 예쁜 그림들도 많고 이거를 레고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싶어서 김한기 화가님하고 장욱진 화가님 계신데 그분들 작품 중에 이제 새가 나와요. 새. 장욱진님의 그 까치는 정감가는 그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작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한 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아 이 새를 활용을 하면 예쁜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저기 김원기 작품에 나오는 그런 약간 황새 비슷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산방산. 산방산 쪽에는 그 유채꽃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채 넣고 거기에 이제 제주도 말 하나 넣고 이것도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이중섭 박물 그 미술관에 갔었어요. 이중섭 화가님이 자주 이제 그리셨던 그런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약간의 그 오토마타 기능으로 해가지고 약간 돌리는 재미도 한번 느끼보면서 액자 형식으로 집에서도 화초를 조금씩 키우는데 한번 다 죽은 적이 있었어요. 레고를 한번 만들어볼까? 뭐 죽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직접 이렇게 만지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이런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만 그냥 해봐야겠다고 해놓고 손으로 이제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해보고 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정하고 제가 주말에 이제 퇴근을 할 때
강남역 쪽을 이제 지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생겼으니까 사람도 뭐 별로 많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생각이 이제 틀린 거에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창문하고 이런 문 브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은 건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만들고 이제 배치를 했죠. 차를 하나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 이 차량을 만들고 나서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요 보이는 요 차거든요. 요거를 이제 고가도로에 이제 합친 거죠.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건데요. 대부분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출퇴근하다 보면 거기 고가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멀리 보이는 그런 좀 높은 빌딩, 그리고 뭐 날아가는 새, 아침이니까 이제 날씨 좋은 날 이제 태양빛이 막 환하게 비추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청계 쪽도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뭐 청계 쪽의 모습, 그쪽에 있는 고가도로. 아, 올해는 저기 초반부터 코로나가 극성이어가지고 출퇴근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라든가 도시의 모습 그런 걸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상생활 해야 되고 뭐 출퇴근도 따로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매일매일 짬짬이 그냥 작게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에. 뭐 코로나 끝나고 한번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 뭐 개인적인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 싶고, 계속 재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취미로 지금 삼을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저도 조그만 갤러리라고 해야 되나? 상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걸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10년이나 20년 후에?